공기 1572년 충계석전대제가 20일 오전 울진양교 대성전에서 유림회원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충계석전대제를 봉행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정책을 준수하기 위해 최소한의 인원이 참석하여 전원 마스크 착용과 체온 체크 등을 하고 진행되었습니다. 석전대제는 국가중요 무형문화재 제85호로 성균관과 전국 향교에서 공자를 비롯한 옛 선현의 학덕을 추모하고 그 위대한 덕을 기리기 위해 춘추기리를 택해 행하는 재례의식입니다. 석전은 모든 유교적 제사의식의 전범이며 가장 규모가 큰 제사이기 때문에 가장 큰 제사라는 의미로 석전대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날 울진양교에서는 초안관은 전창걸 울진군수가 맡았으며 아원관의 박범수 한울원전 본부장이, 종헌관에는 전태수 씨가 맡아 헌작했으며 새 학기를 시작하는 유림의 뜻을 담아 더욱 정진하는 학문의 자세로 엄숙히 봉행되었습니다. 종사자치 상정 충기 숙전 정년 시건이 생폐 예제 자성 서풍 신명천이 선사 영구 복성공. 정반 교찬자가 진행 순서를 낭독하는 집례를 맡아 거행된 이날 울진양교 충기석전대제는 10시 30분 거행됐습니다. 분원관에는 사형길, 엄경섭, 배축 홍덕표, 알자 김명중, 찬인 권두진, 봉양 남세원, 복로 김경하, 사준 정경숙, 김기남, 봉장 남계식, 전작 김용섭, 장생 홍성대, 장찬 최중공, 통화 이성균, 학생 이혁섭, 관세 박순덕 장이가 맡았습니다. 이날 석전 봉행은 초원관이 향을 피우고 패백을 올리는 전패례를 시작으로 초원관이 오성위 앞에 첫 잔을 올리고 대축이 충문을 읽는 초원예, 아헌예, 종헌예, 분헌예, 음봉예, 망요례 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울진양교 대성전에는 대성지 성문 선왕인 공자를 비롯한 안자, 자사, 증자, 맹자 등 오성과 주돈이, 정의, 정호, 주의 등 송조사연, 그리고 설총, 쇠치원, 안양, 정몽주, 김갱필, 정여창, 조광조, 이현적, 이황, 김인우, 이희성훈, 김장생, 조원, 김집, 송시열, 송준길, 박세채 등 우리나라 18연의 위패가 봉안되어 있습니다. 울진양교는 전통 유교 문화의 뿌리를 찾아 후손들에게 전승하고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매년 유교 전통의식에 따라 공자를 비롯한 옛 성현들을 기리는 춘기와 추기 석전대제를 봉행하고 있습니다.